고릴라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막이에요. 땀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가지로 흘리는 땀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피부가 숨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상에서는 또 건물이 있네요. 이 쉘터가 하나 있고요. 썬더볼트 쉘터. 오, 따단, 따단. 그레이락 마운틴 정상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인데 웬 철조망에 쳐져 있죠? 이제 뭐 음료수라도 뭐사 먹으려고 했는데요. 그냥 물 마시려고요. 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을 좀 받아가겠습니다. 아, 날씨 좋다. 진짜 좋네.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으시으시합니다, 좀. 예, 지금 최셔라는 예,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팔리치안 트레일 메시지 센터. 최셔라는 마을에 지금 시간이 5시 반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하이커들 재워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하면 교회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성당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성당이고 여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이 건물 안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저기 텐트가 한동 쳐져 있죠. 이 사람도 왠지 하이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안내문이 있습니다. This is Paris Hall Ent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3시부터 9시까지 열어놓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잠겨 있다면은 누구누구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뭐 담배나 요리 음식 같은 거할수 없게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지금 로그북도 있네요. 여기 머물고 간 사람들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대략적인 자기 어디서 왔는지, 노본지, 소본지. 예, 그런 거 있고. 예, 이거는, 그러니까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머물게 해주니까 그냥 성의 같은 거좀 표시하는 예, 그런 박스입니다. 그리고, 예, 로그북 있고요. 누가 왔다 갔는지. 넓고 깨끗한 강당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기는 그 성당 그 옆편 주차장 쪽 거기서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너구리. 지금 물이 끓으려고 합니다. 아, 덕분에 편하게 오늘은 또 자겠네요. 핸드폰이나 그런 거 뭐.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충전이 가능하고 물도 얻어갈 수 있고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요.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출발할 예정이어서 그냥 이 건물 안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Father Davis, thank you. 성당에서 자고 아침을 먹고 지금 최셔라는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 20마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어제 제가 도착했을 때 문을 닫았더라고요. 결국엔 아이스크림 못 먹고 갑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랍니다.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계속해서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셔입니다. 최셔, 매사추세츠. 아, 이 상쾌한 공기. 그리고 매사추세츠 델튼이라는데 8.4마일 남았는데 또 다른 마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마을을 거의 관통해서 갑니다. 연못이 있는데요. 저기 비버댐들이 보이네요. 이건 물이 굉장히 탁합니다. 색깔이 어디냐? 크리스탈 마운틴 캠프사이트. 물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불 피워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매사추세츠 들어와서 트레일의 상태를 보면 좀 평범합니다. 눈에 띄는 거는 물 소스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연못이나 그런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보기에. 그리고 조금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한 3, 4마일만 있으면 이제 그 델튼이라는 마을을 지나가요. 이 지금 점선 보이시죠? 이게 그 AT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을을 그냥 관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료로 샤워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그 알코올 살수 있는데, 탐 레바디라는 이 사람은 자기 집 뒷마당에 그 텐트 칠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뭐 여기 제가 있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또 아이스크림 플레이스 같은 그런 트레일 엔젤 하우스입니다. 샌드위치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요. 빨래방도 있고, 피자 파는 데도 있고, ATM도 있고, 뭐 샌드위치나 음료수, 뭐그 정도 좀 먹고 가죠. 이렇게 마을을 아예 지나쳐 가는 경우는 뭐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뭐 평소에 좀 보충해야 될, 프로틴 같은 거, 햄버거라든지, 예. 그런 거 보충하고 가면은 좋습니다. 네, 여기는 아팔레이치안 트레일 메시지 센터라고 해서요. 그 델튼에 그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뭐 H, G, 뭐 F, E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런더리가 있고,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있고, 커피숍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지금 제가 여기고요. 별표. 이 빨간 점선이 AT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이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그 미국에서는 아파트가 이런 걸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미국은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굳이 뭐 건물을 높이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다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매사추세츠도 그렇고, 저 뉴저지도 그렇습니다. 휴스턴도 그렇고. 델튼입니다. 델튼. 매사추세츠. 그냥 그 미국 그 동네마다 이런 조그만 야구장들이 있어요. 리틀 야구장. 주말 되면은 여기 이제 애들 플레이하고 이런데 이제 앉아서 부모님들 앉아서 구경하고 좀 잔디 깎고 있네요. 네, 여기도 이런 아파트 같은 게 있죠. 가다가 샌드위치 샵이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여기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햄앤 치즈. 공부를 하면서 먹겠습니다. 방금 그 점심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가 제가 물을 얻을 곳을 제가 찾았어요. 여기 그냥 하이커들한테 이렇게 물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또 틱탁이랑 투지를 만났습니다. 자전거들 많죠? 이거는 이제 하이커들 여기서 타운에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걸어 다니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저렇게 많이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저씨 뒷뜰이에요. 뒷마당인데 하이커들한테 이렇게 하룻밤 자고 갈수 있도록, 텐트 칠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탐 아저씨인데요. 여기서 지금 노스바운드 한 명이랑 그 사우스바운드 한 명도 만났어요. 지금 아직 갈 길이 먼데 또 이런 걸 주네요. 제가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그탐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하길래 저는 그 그냥 파는 아이스크림을 가져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그 트레킹 폴, 이거 말고 그 한쪽, 그 동물이, 그 말못이라는 동물이 여기 다 갉아먹어가지고 엉망이었던 거, 제가 그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엑스트라 여기 폴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리페어 중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친구가 굉장히, 어우, 기술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또 아저씨께서 또 장비를 또다 가지고 오시고, 이것도 폴에서 못 쓰는 폴이 있어서 이걸 제가 뺐어요. 정확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반을 잘라서 빼냈습니다.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핏 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루까지 다 발라서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 위에다가 덕테이프로 이렇게 말 거예요. 말아서 며칠 뒤에 이 덕테이프를 떼낼 겁니다. 아,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하고 덕테이프로 지금 다 감아놨습니다. 느낌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정말 들리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프라이라는 같은 트루하이크랑 우리 탐 주인 아저씨 같이 공동 작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리페어하는 날입니다. 이제 게이러 안쪽에 이렇게 좀 구멍이 났어요. 쉘터에서 불 피울 때 불똥이 튀면서 이렇게 좀된것 같아요. 탐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니까 이걸 또 바로 들고 와주시네요. 바로 그러면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신발 상태가 장난 아닙니다. 그냥 여기 큰거 하나, 여기 큰거 둘, 큰거 셋, 여기 또네 개, 다섯 개, 여기 조그만 거 여섯 개, 여기 일곱 개, 여기 여덟 개, 아홉 개, 그리고 여기는 그때 불에 녹은 거. 제가 다음 타운에서 여기 모레를 제가 컴퍼니에 전화를 할 거예요.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예, 방금 탐 아저씨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거의 한 2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원래는 물만 없고 2시인데요. 10마일을 지금 가야 되거든요.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잠도 오고 나이스 피플들이 많습니다. 나이스 피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나이스 피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모든 분들도 나이스 피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정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만든 지 얼마 안된 것처럼 옥토버 마운틴 쉘터 8.8마일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치킨 오브 더 우즈 있잖아요.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무리 지어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떼서 이렇게 지금 지퍼를 딱 집나게 조금 가지고 갑니다. 사인이 크게 있네요, 여기는. 그레일라, 저기 지나왔고, 어퍼구스폰드, 제가 내일 갈 거고, 이쪽이 조지아다. 여러분, 여기 프레쉬 에그. 완전 야생닭입니다. 도망가기는, 아니. 여기 뭐 안내문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삶은 계란도 팝니다. 그리고 각종 음료수들도 팔고, 셔틀 서비스도 해주고요. 그다음 스니커스 바도 팔고, 660명분의 쿠키 2,700개를 구웠다고 합니다. 네, 여기 제가 이제 계란을 얻으러 왔습니다. 삶은 계란을 얻으러 왔는데,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소금이랑, 물론 삶은 계란이랑, 콜라랑, 직접 구운 쿠키입니다. 쿠키랑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머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친구 이제 노스바운드고 스모키라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밤에 잘 거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한 1.5마일? 1.5마일인데 먹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그냥 오늘은 스테이 해야 될것 같아요. 꽃들 보십시오, 꽃.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을 잘 몰라요. 근데 몰라도 이렇게 이쁜데, 와, 이 생화 안 같습니다. 이거는 보라색이에요. 빨간색, 주황색, 무슨 나비 같아요. 이 나뭇잎 모양도 굉장히 특이하죠. 뒤에도 있습니다. 진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런 모양은. 네,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치킨 오브 더 우즈. 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여러분, 바람 많이 부는데요. 날씨가 좋습니다. 독수리입니다. 흰머리 독수리. 저 위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하이웨이 20번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하. 그죠. 상행선이 있으면 하행선이 있겠죠. 어펄 구스 펀드 케빈이 0.6마일 남았습니다. 그 AT 전 구간을 통틀어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기타 다른 쉘터나 트레일에 있는 케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그 타운에 가서 제로데이를 많이 취하는데요. 하이커들이 이제 이 케빈에서 제로데이를 많이 취할 정도로 폰드도 옆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카약이나 카누 같은 것도 즐길 수 있고 그냥 여유롭게 하루를 그냥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케빈이라고 합니다. 스케줄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어디서 자고 어디서 자고 그런 것들과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워낙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고 여기도 원래 여기서 제가 하룻밤을 자려던 계획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서 자면은 오늘 너무 적은 마일리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은 일정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여기가 지금 어펄 구스 폰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누를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누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 아일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 근처에도 지금 카누를 타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대략 봐도 한 카누가 한 8개 정도가 떠 있거든요. 여기가 입구인 것 같습니다. 오픈. 예,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 어펄 구스 판 캐빈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밥 먹을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여러가지 읽을거리들 정보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벙크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전기가 없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그 화이트 마운틴 갔을 때도 전기가 없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룸입니다. 이렇게 2층 그 벙크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드워크요. 걸을 때마다 되게 흔들리고 되게 불안불안합니다. 보이죠? 철조망을 넘고 이렇게 목장을 가로지릅니다. 오, 고향의 냄새. 다시 철조망을 넘고 지금 캠프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파이어 링이 없어서 제가 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돌 몇 개 이렇게 둘러싸고 돌이 없어가지고요. 이쪽은 지금 못하고 예, 텐트도 지금 치고 옷도 좀 말리고 저쪽에는 어떤 그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또 하네요. 예, 그룹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 어제도 제가 지나쳤던 그 쉘터 중에 그 예일대학교 있죠. 그 예일대학교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또 그 쉘터에서 하더라고요. 다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들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화죠. 다른 방식이죠. 출발 후 첫 번째 쉘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사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7월 14일 날 그 어그레시브 베어가 리포트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제 앞으로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 이쪽은 블랙베어가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쉘터에도 새로 만든 베어박스가 있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그 푸드백을 나무에 잘 매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아주 바위가 의자처럼 되어 있네요.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쉬면서 이제 뷰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 딴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매사추세츠의 그 폰드는 굉장히 예쁘네요. 어제 잠깐 봤던 그 어펄 구스 폰드도 그렇고 여기 지금 폰드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죠? 물도 깨끗합니다. 예, 지금 트레일헤드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또 물을 리필하라고 이렇게 적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물을 제가 다 마시고 이 물로 제가 리필을 방금 했어요. 뉴욕 쪽에 가면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사추세츠 끝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체 그 지도로 본다면 지금 제가 이쯤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왔죠? 믿기지가 않습니다. 벌써 이 정도 왔다는 게. 여러분, 내일이면 저 커네티컷에 들어갑니다. 시티. 지금 또 옥수수 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로 가라고 나오네요. 아, 저기 저쪽도 다 옥수수 밭이에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넙니다. 여기가 그 휴제토닉 리버입니다. 이게 저기 커네티컷에서 저기 밑에까지 어디까지 가더라? 여기 옥수수뿐만 아니라 양쪽이 풀들도 키가 되게 크네요. 내가 작은 건가? 여긴 진짜 이쁘네요. 매사추세츠. 다시 봤다. 특히 이런 날씨가 또 있을까요? 여기에 그냥 텐트 치고 싶은데요. 매사추세츠를 막 제가 심고 있었거든요. 너무 돌도 많고, 뿌리도 많고, 그거를 막 며칠 동안 밟아 놓으니까 막 발바닥이 막 아리고, 야, 막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역전을 시키네요, 매사추세츠가.